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여성 유튜버이시기도 하고요 그 여성 유튜버 분께서 직접 뱀을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그 뱀들이 또 번식철이어서 또 집에 뱀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뱀 종류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뱀알을 또 칼로 째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와봤는데 우선 도도 말고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 소름 돋는 건요 차로 저희 집에서 2분에서 3분만 오면은 진짜 여기 위층에서 저희 집이 보여요. 여기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었어요. 자 도착을 했어요. 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봬요. 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실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파충류 닝겐 맞잖아요. 저는 파충류 닝겐 남유진입니다. 네, 아 진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 와 이거 유진씨가 몇 년 전에 여기 유조라고 하나요? 이유조! 이유조부터 해가지고 키우는 거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컸네. 어, 너무 이쁘다. 어이구 베니야. 어이구 오랜만에 삼촌이요 왔는데 사료 이거 콕콕콕 먹을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기억해요? 어이구 착해라. 와 자 베니가 절 알아볼 줄 몰랐네요. 우선은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도 있고 와 엄청나네. 그러면 지금 뱀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종류를 많이 기르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볼파이톤. 볼파이톤. 아 여러분들 볼파이톤 보시면 압니다. 혹시 뭐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와 미쳤다. 안 쏘죠? 네 안 쏴요. 예. 와 한번 여기 만져볼게요 여러분. 와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근데 원래 이제 볼파이톤이 여러분들 얘는 모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량돼서 색깔이 이렇게 나온 건데 원래 모프가 아닌 노멀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입니다. 어 얘 후후 소리 내네. 제 생각에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친구들 있고요. 얘 모프 이름 뭐죠? 얘는 슈퍼 시나몬이라고. 시나몬. 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와 진짜 하얗다. 와 얘는 모프가 뭐죠? 얘는 슈퍼파이어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종입니다 참고로. 얘도 원래 그냥 네. 파이어 단일 파이어일 때는 노멀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얀 애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색깔이 변한 거죠 그러면? 네 슈퍼폼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쟤도 아까 슈퍼폼이잖아요. 네. 슈퍼폼이 되면서 저렇게 까매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온도는 거의 다 31도고 아프리카 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는 오 옐로우 벨리 파이브. 와 신기하다. 저는 이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잖아요. 보통 뱀들은 사람 경계하거나 그러면 오 뭐, 보이시죠? 얘가 이 주특징이 이거예요. 볼처럼 공처럼 만드해서 볼파이톤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또아리 투고 이렇게 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얘는 반려뱀 중에 최고예요. 진짜 콘스네이크랑 볼파이톤. 근데 저는 볼파이톤을 더 선호하는 편이죠. 어 색깔별로 다 있나 보네요. 얘는 그냥 딱 봐도 보아뱀처럼 생겼다 얘는. 보시면은 진짜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알비노인가요? 네 얘는 블랙 파스텔 알비노예요. 어 블랙 파스텔. 어 착하다. 이런 애도 있고. 오 근데 왜 이렇게 꼬산 냄새 나지? 팝콘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이상하다. 우와 얘는 뭐예요? 목표가? 얘는 킬러비 클라운이요. 와 색깔이 되게 수수한 그런 파스텔 톤에다가 아 그냥 신기합니다. 와 이게 같은 종인 것도 신기하고. 이게 뭐죠? 이게 점 있는 게? 점? 이거 이렇게 네, 파여 있는 거. 이게 네네. 피트 기관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열로 감지해가지고 먹이를 먹고 그러거든요. 모든 뱀이 다 이런 기관이 있죠? 아니에요. 이런 파이톤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게. 보통 사냥할 때 여러분들 이제 야간에도 실제로 사냥하는데 야간에는 시력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 기관으로 이제 체온을 찾아서 순간적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뱀끼리는 서로 이제 체온이 똑같고 하니까 뭐 서로 그냥 지나가고 양서류 그 다음에 설치류 사냥해서 먹죠. 근데 유진 씨 여기 몇 마리 정도 사육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뱀만 하면은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요? 네. 여기 큰아이들? 네. 지금 번식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또 다른 방에 있는 거죠? 네. 여기도 있고. 다른 방에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렉사원반 이건 좀 작은 거거든요? 이거 열어봐도 돼요? 네. 우와 얘 뭐야? 오 얘는 되게 맹렬하게 생겼네. 오 얘는 왠지 물 것 같아. 얘 물 수도 있어요. 그쵸. 얘 왠지 이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이게 약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얘 지금 물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잘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오, 야야야야야. 오야 그래. 어, 재밌네. 이렇게 열어서. 오 뭐야? 미쳤다 얘. 얘 이쁘죠? 얘 너무 이쁘네요. 오 얘도 이쁘다. 오 얘도 쏘겠네. 네, 가고. 아 이런 재미. 오 여기 귀여워 바이드. 같은 종이지만 색깔이 다양한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색깔 좀 모아볼게요.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미쳤어. 아 진짜 이쁘다. 개인적으로 제가 역을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딱 보면은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얘네들이 다 크면은 최대 사이즈가 몇 정도 되죠? 나이가 응. 돼서 얘는 더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커지는 건 아닌데 3kg. 3kg? 네. 아, 3kg면은 많이 크네요. 그 집에서 딱 적당하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인데 무튼 이렇게 다양성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에도 뭔가 있는데 와 뱀이 아니네. 여기 있는 거는 여긴 발 달린 애들이 좀 있어요. 얘 처음에 전 뱀인 줄 알았는데 우와 어 색깔 이런 거 색깔 처음 봐요. 나 아, 안 나오려고 하네. 나오기 싫어. 긴장 상태여서 지금 좀 자다 깨서 좀 싫은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 종이거든요. 뱀과 사람이랑 친해지면 사람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태구라든지 모니터 종류는 야생성이 좀 많이 살아있죠. 원래 여기 유진 씨가 예전에 레오파드 게코랑 크레이스 게코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그냥 수백 마리 키우던 그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뱀으로 거의 전향을 하셨네요. 최대 크기로 성장하는 바로 리키 에너스. 근데 얘는 제일 작은 애예요. 리키 에너스 중에서 네. 아, 이게 같은 거예요. 얘가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친구 중에서 이 두아나라고 야생 개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눈이 이게 너무 이뻐서 저는 이 친구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촉감이 좋고 그다음 사료를 먹어요 심지어. 오, 야야야, 안돼, 미안하다, 죄송해요. 아니 나 저렇게 갈 줄 몰랐는데. 아 사고 칠 뻔했다. 아, 다행이다. 아이고 이거 앵무새가 다 물어뜯었네. 자, 무튼 이런 친구도 있네요. 너무 귀엽죠? 오호, 방 전체가 다 파충류구만. 오, 인큐베이터. 네, 여기 이제 꽉 차 있었는데 태어난 애들을. 아, 다 태어났어요? 생겨났고. 혹시 오늘 부하 예정인 친구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7월 18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집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은 55일 기준으로 애들이 이제 다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 커팅하기 전에 겁나라는 걸 보여주신대요. 뭐 도마뱀도 보고 다 봤는데 대마를 겁나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어떻게 생겼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 대마를 있고요. 과연 어떻게 보일지. 잠시만요. 대마를 좀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떨어질까 봐요. 이렇게 네. 아, 핏줄이 엄청나다. 얘네 지금 발생한 지 며칠 정도 지난 거예요, 대략? 얘는 한 40일 정도? 아 그럼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부화하는 네. 거네요? 네. 이 검은 게 그 생긴 거죠? 네, 애기가 있는. 오, 움직인다. 아 이거는 다른 알이거든요? 오른쪽에 다 쏠려 있어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오 신기해. 오. 와 알이 진짜 많아요. 꽉 차 있었는데 부화를 지금 많이 한 상태고 이따 부화한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오 이게 뭐야? 알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따뜻하고요. 맷반석계라처럼 따뜻하거든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오 뭐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부화 직전인 거죠? 네. 오 보통 볼파이톤은 알 개수가 몇 개 정도씩 나요? 보통 초산할 때 4, 5개 낳고요. 네. 이제 연수가 찰수록
많이 나와요 볼파이톤은. 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걸 빠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네, 거구나. 이게 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쭈그라지 않고 그래도 땡글땡글 하거든요. 네네. 굴러다니지 말라고. 아, 아 노하우 공개해.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제일 집었던 걸로 해볼까? 신기하다. 또 배말 이렇게 자르는 거 처음 보거든요. 자를 곳을 이렇게 한 다음에 진짜 잘라도 되는 거죠? 네. 살아 있는 거죠? 네. 여기 아직 난항이 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한 2-3일 동안 폐호흡을 네. 하면서 난항 흡수를 하고 이제 다 나와요. 아 그럼 여기서는 꺼내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다양한 애들이 나올 텐데. 방금 아이는 아이보리. 아이보리라고 하셨고 누가 나올라나? 파스텔 들어갔다. 네. 우와 진짜 다르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오. 자, 무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갔던 네. 방에 있나요? 오. 아 잠깐만 삼촌 아파. 아 너 발 좀 잘랐어? 안 잘랐어. 너 발톱에 때 낀 거 아니야? 아 야야야 베니 아버지 베니 아버지 좀 아 베니 좀 데려가 주세요. 베니야 탈모 온다고. 자 아우 베니가 제 머리 끄댕이 잡았어요. 뾰로롱. 베니야 가만히 있어. 오야 이거 진짜 그 닭 같다. 이거 무슨 모프예요? 얼굴 까만 애들 있잖아요. 이게 네. 슈퍼 모합이고 얘네 얼굴이 하얗잖아요. 야 여러분들 귀엽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볼파이톤입니다. 얘는 사바나라고 모합이 시나몬이고 슈퍼 GHI 시나몬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탈피를 해봐야지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모프 물어보면 안 되겠다. 저희 편집자분 되게 싫어하시겠네. 아. 이거 뭐죠? 하면서 사진 맨날 저한테 전송 오거든요. 베니 여기 있어요. 오 얘가 여러분들 노멀이랑 그래도 좀 흡사한 발색을 좀 지니긴 했는데 다컸을 때는 이제 패턴이랑 이게 발색이 완전 다르긴 해요. 와 얘도 이쁩니다. 얘 이런 친구들은 혹시 분양가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얘네는 이제 지금 그냥 오렌지 드림인지 슈퍼 오렌지 드림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천차만별이 돼요. 뭐 100 단위도 가고. 그렇구나. 여기 밑에 비싼 애가 있어요. 아 진짜요? 번식하신 거죠? 네. 맞춰보세요 그럼. 오, 우와. 얘가 비쌀까요? 얘가 비쌀까요? 네? 에 얘죠 얘. 아! 보는 눈이 없으시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하얀색이 더 많아서. 아 근데 둘 다 너무 이쁜데? 얘는 무슨 모프죠? 얘는 파스텔 슈퍼 아스팔트요. 아스팔트요? 네. 얘는 그 아까 알쟀을 때 나왔던 걔랑 똑같은 애, 파스텔 프리웨이. 아, 걔가 얘예요. 네. 아, 여러분들 아까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얘라고 합니다. 오, 대박. 얘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길래요? 해외 기준으로 해서 3,500불. 와, 진짜요? 이 다 컸을 때 진짜 이쁘겠다. 자, 보셨죠? 이런 식으로 뱀을 이렇게 번식하고 키우고 분양하는 파충류 딩겐 유진 씨. 사육방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신기한 촬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